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를 수식어를 붙인다면 저는 괴물 래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재능은 괴물 같기 때문입니다. 탕벨 보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벨 보이스는 그 음악적 창의력도 가늠할 수 없거니와 괴물 같은 랩 스킬 때문에 여러 번 저를 놀라게 만들었던 래퍼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천재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벨 보이스의 음악이 새로 나올 때마다 무슨 음악이 나올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일날 탕벨 보이스의 새로운 음악인 705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Big tribute to my childhood hero because 704 is one of the best hip-hop song in Thailand 라고 되어 있어요. 704가 누구의 곡이냐? 검색을 유튜브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보니까 다짐이라는 래퍼의 유명한 곡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짐이라는 아티스트를 저는 유튜브에서 태국 힙합을 검색하다가 자주 보이는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지만 여러가지 반응을 보아하니까 약간 태국 힙합의 First Generation? 파이오니어 같은 뭔가 역할을 한 1세대 래퍼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래퍼 이름이 다짐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놀랐어요. 다짐이라는 말은 실제로 한국어 중에 있는 말입니다. 다짐. 네, 다짐이라는 말은 굳은 믿음, 굳은 약속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 다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곡이 다짐의 704를 약간 오마주? 트리뷰트해서 만들어진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역시 탕벨 보이스 아니랄까봐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내가 방에서 귀신을 봤다는 내용의 가사거든요. 사실 음악이 붐벨에 가까워서 진짜 약간 앵스터 힙합 같은 가사를 생각을 했지만, 탕벨 보이스는 언제나 저희 예상을 빗나가는 음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또 엉뚱한 소재의 가사를 들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탕벨 보이스의 705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비트 봐라 이거. 야, 아니 이거 여러분들 비트만 들으면 맙딥이야. 90년대 뉴욕 힙합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음악을 만든 맙딥이야, 맙딥. 야. 와, 탕벨 보이스가 붐뱁 시스 갖고 오다니. 야, 되게 가사가 보니까 내가 콘서트장에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뭔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귀신을 보기까지의 과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탕벨 보이스의 그 가사를 보면은 뭔가 어떤 특정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 대한 상황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하는 가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탕벨 보이스는 음악을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 비트가 없고 되게 그 아카펠라 같은 부분이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시죠? 이 랩 스킬도 랩할 때 목소리나 스킬 같은 것도 들어보면
제가 가끔 탕배 보이스 랩 스킬에는 광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광기가 있는데 마치 광기를 약간 절제하려는 그런 억누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야, 아니 사실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길거리의 삶을 얘기하는 갱스터 래퍼의 톤과 거의 비슷한데 가사가 너무 엉뚱하니까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귀신을 보기까지의 상황을 되게 세밀하게 선술하는 것 같아 가사에. 재밌는 거는 보통 탕배 보이스가 지금 뱉는 랩 스타일은 기존에 클래시컬하게 뱉던 붐뱁의 그런 느낌과는 좀 달라요. 상당히 랩 벌스를 이렇게 뭐 유연하거나 타이트하게 뱉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끊어서 뱉는 게 또한 또 좀 특이한 것 같아. 그 맙딥의 유명한 음악 중에 헤로널스라는 곡이 있는데 그 바이브랑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헤로널스를 타이 버전으로 바꾼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야, 진짜 생각해보면 볼수록 진짜 이게 음악적인 창의력이 대박이다. 와, 탕배 보이스가 붐뱁을 갖고 오면 어떤 느낌일지가 상상이 안 갔는데 탕배 보이스는 일반적으로 붐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한 번 또 꼬아서 표현을 하니까 이런 랩핑 봤어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랩하는 스타일 있죠. 야, 이거 90년대 거의 초중반에 유행했던 랩 스킬인데 소름 돋았어. 이런 플로우까지도 캐치한단 말이야? 천재입니다. 예, 천재 래퍼의 705라는 곡을 들어봤습니다. 충격에 빠뜨렸어요. 음악적인 창의력이 참 가늠이 안 되는 래퍼라서 그런지 다음 음악, 새로운 음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항상 많은데 언제나 저희 예상을 벗어나는 탕배 보이스의 음악입니다. 붐뱁 시스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레전드 타이 래퍼의 음악에 영감을 받아서 약간 트리뷰트하는 느낌으로 곡을 만든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런데 그 레전더리 래퍼라는 사람의 닉네임이 다짐이라는 닉네임을 보면 그게 또 되게 보면 신기해요. 한국에도 다짐이라는 말은 한국어로서 존재하는 말이기 때문에 게다가 붐뱁을 갖고 왔지만 탕배 보이스는 어떤 전형적인 가사의 주제대로 따라가질 않고 정말 창의력 있는 가사를 가져와서 저희 예상을 어떻게 보면 저희 머리에다가 망치 이렇게 때리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태국 힙합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요즘 뭐 트랩이다 아니지 이젠 또 드릴 음악이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탕배 보이스는 어떤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곤조 있는 음악 스타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받기도 하면서도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창의력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탕배 보이스의 음악을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전제가 되는 게 광기 어린 랩, 이게 전제가 깔려 있겠죠. 이 사람은 진짜 괴물이자 천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